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71페이지 벌칙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메뉴의 출제 경향을 보니까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단순히 암기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유기징역,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왜 5년이냐 4년이 아니고 이건 암기해야 되죠. 벌칙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강사든 다 이거는 암기하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공인중개사법만 이런 벌칙이 시험에 나오고요.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 유형의 시험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272페이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벌이라고 부르고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272페이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다음에 이제 또 암기 프린터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부양. 무부양이 아니고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무등록, 동그라미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주택상환사채, 철거민증서, 딱지, 물딱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요건 지금 우리 교과서 기본서 273페이지에 있는데 273페이지에 있는 순서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자, 유사 명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제가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유사 명칭이 어디 있습니까? 27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메뉴의 6번에 보면 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유사가 두 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우리 기본서 순서하고는 조금 요 앞에 요거는 순서 같은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순서가 다릅니다. 기본서는 법조문에 있는 순서이고 요거는 그냥 제 방식대로 암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요 세 개는 지금 교재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그리고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모두 다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매무수거, 요거는 순서대로 돼 있죠. 매무수거 11번, 274페이지 맨 밑에 11번부터 있네요.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12번,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13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14번,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10월달까지 앞으로 5번 이상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서 힘들지만 나중에 다 아는 것을 계속 수업 듣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기만 하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기본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 행정질서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276페이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과태료의 개별 기준이 보면 278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게 개별 기준, 오른쪽에 보면 개별 기준이 500, 400, 250 뭐 이런 식으로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암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개별 기준이 무거운 거 500만원짜리 한번 찾아볼까요? 278페이지 맨 위에 가번에 보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다번에 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 18조 3의 제3항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매물 한번 보자. 허위 매물 올리는지 했는데 안 보여주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 매물 허위 매물이니까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리는 경우. 이런 거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영 규정 승인, 변경 승인 얻지 않냐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확부모 주 개운해 공 자, 그래서 확인 설명, 확인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그게 되냐면 우리 278페이지 그 마번에 반가로 3번에 보니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원입니다. 요거 500만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에 보니까 250만원이라고 돼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확인 설명하지도 않고 근거자료 제시도 안 하면 500,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그게 나번에 있죠. 나번 278페이지 그 개별 기준의 나번에. 그 다음에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경우 다번에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짜리 우리 기본서 순서와는 달리 500만원짜리를 앞으로 해놨죠. 왜냐하면 시험에 다음 중 개별 기준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협회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우리 279페이지 기본서 2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라고 있죠. 국토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협회 400만원입니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200만원입니다. 자, 2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279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카번에 있죠. 카.
카에 보면 200만 원 있습니다.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4에 보니까 4.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도 200만 원 있고 연수교육을 안 받는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인데 우리 기본서 278페이지 278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줄 바번에 보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2년 지나고 1개월 지날 때까지 1년 안에 2년 지나고 나서 1개월 이내 받으면 20만 원. 그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50만 원. 6개월 초과인 경우 100만 원입니다. 최대 100만 원입니다. 이거 100만 원만 기억하면 되겠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까지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험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잘 나오고요. 다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500, 400, 300, 200, 100 이렇게 다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500만 원 이하라고만 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개별 기준을 달리 했냐 하면은 무조건 500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공무원들이 돈 받고 누구는 500 받고 봐주고 만약에 5만 원 부과하고 누구에게는 얄밉다고 500만 원 다 부과하고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아무리 늘리더라도 최대 5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요거 조금 이런 개별 기준까지는 좀 어렵긴 한데요. 그냥 그래서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월달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 납, 보이게, 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별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개별 기준을 보면. 자, 5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50만 원짜리가 279페이지 기본서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니까 파에 있네, 파. 파에 보니까 법제 18조 1항 또는 3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50만 원입니다. 명칭 표시 위반하면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개공, 즉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50만 원입니다.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에 있잖아요. 하에 있는 거 아니네요. 화는 광고고요. 하는 아니고요. 버에 있네, 버에. 27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이게 부칙개공, 즉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광고 하면서 필요적 계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예, 광고를 하려면 명시해야 되는 게 성명, 소연 등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걸 명시해야 되는데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하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그 다음에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30만 원입니다. 개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등수사보자. 등수사보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원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법률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유,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하면 법률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280페이지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하는 걸 양벌 규정이라고 하죠. 그럼 양쪽을 다 벌한다는 말은 뭐냐면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입니다. 양쪽을 다 벌하는 것입니다. 280페이지 제4절 첫 번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법제 48조,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 두 개를 합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시험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과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직원이 천만 원 벌금 받았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천만 원 벌금 받는다. X.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기 때문에 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백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부르죠. 고용인을 직원이라고 부르고요. 고용인 앞에서 했죠. 고용인은 직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있었고요.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자, 사장입니다. 사장. 사장은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이죠. 줄여서 개공. 자,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에게는 책임이,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민사 책임 했습니다. 고용인에서.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즉 민사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손님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 없어도 직원이 잘못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제 15조 2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직원이 업무정지 받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만 받죠? 개업공개사는 자기 잘못 없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자, 그런데 이건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보다 더 무거운 거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만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 즉 양벌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양벌규정만 과실책임이고요. 민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을 모두 다 했는데요. 이제 남은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실무인데 원래는 실무가 30% 출제된다고 산업인력공단에는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30% 내외인데 실제로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70% 정도, 28문제 정도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무려 33회 때는 9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37문제, 거의 35문제 정도가 법령에서 출제되고요. 실무는 5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여기 법령 부분 이것만 정확하게 해도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 하려면은 앞에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